자,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다고도 볼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착각을 할수 있는데, 우리 눈에서 여기를 관통해가지고요, 현재 여기에 보고 있어요. 근데 태양에서 여기가 태양이 작으면은 이게 이렇게 옴니디렉셔널하게 보이겠지만, 태양광은 엄청나게 거대하기 때문에 거의 지구상에서는 직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 방향, 까만색 이 라인이 일루미네이션 벡터예요. 제가 아까 이거를 우리 눈에 반사한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건 틀린 표현이고요. 그래서 우리 눈이 이 점에서부터 여기를 관통해서 이 방향을 지금 봤는데, 여기에 오브젝트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일루미네이션이 태양광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노멀 벡터를 토대로 해서 리플렉션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루미네이션이 바로 여기서 라이트 소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눈은 이 지점을 관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루미네이션이 들어와서 반사되는 거, 그다음에 일루미네이션 광원 소스에 의해서 리플렉션 되는 거, 리프렉션 F고, 여기 RR, 여기는 리플렉션 L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을 되게 모호하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이 관측해야 되는 지점, 이 부분에는 일루미네이션 소스가 이쪽으로 들어올 거고요. 여기가 일루미네이션이 어떤 각도로 들어오든 간에 여기에 태양광이 닿아 있잖아요. 그 태양광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반사되는 리플렉션들은 다시 우리가 눈에서 리프렉션 방향으로 추적을 다시 우리 눈이 붙어갖고 추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리프렉션, 굴절되는 거에 또 우리 눈이 붙어서 색깔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루미네이션이 보이지 않으면 그 부분에는 색깔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루미네이션이 있고요, 그 부분에. 그 다음에는 노멀 벡터가 있고, 요 각도가 두 개가 똑같은 방향으로 반사, 리프렉션이 되고, 요 부분에서 이 노멀 벡터하고 관련해서 굴절률, 리프렉션을 찾아 들어가고, 그때 우리는 여기에다 눈알을 하나 붙이고, 여기에다 하나 눈알을 붙여서 이 방향, 반사 쪽, 굴절 쪽으로 또 추적해서 색깔이 어떤 색깔이 있나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눈하고 반사되는 거하고 설명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일루미네이션이 그 부분에 있고, 일루미네이션을 토대로 해서 반사, 굴절 되는 거를 따지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면서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요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눈이 레이를 쏩니다. 레이저를 쏘고요. 그 레이저 방향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색깔을 보려고 하니, 일루미네이션, 광원이 여기에 와서 붙었고요. 이 일루미네이션은 이 부분에 노멀 벡터를 토대로 해서 반사광, 리플렉션이 돼서 이 부분을 다시 추적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굴절이 되면 이제 굴절 쪽입니다. 굴절되는 방향으로 여기에 원래 눈알 하나가 색깔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 들어왔는데, 두 개의 색깔로 갈라지면서 이제 눈이 여기 두 군데에 붙어서 반사와 굴절되는 것들을 따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프렉션 굴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n 사인 알파는 n2 사인 베타. 그래서 양쪽에 요 앵글 값, 이 앵글을 결정하는 거는 n1 n2, 이 부분 이두 개의 밀도하고 관련된 스넬의 법칙이구나. 아까 제가 모스라고 했는데 모스가 아니고 스넬의 법칙이네요. 스넬의 굴절률 법칙, 그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루미네이션이 들어왔고 반사되어 있는 것들, 이쪽에 가면 또 무언가 오브젝트가 있을지 모르겠죠. 여기 가서 뭔가 물체가 있으면 거기에 색깔을 정보하고, 여기에 또 일루미네이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 또는 여기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니까 거대한 태양이 있으면 우리는 태양빛을 다시 받겠죠. 그래서 리플렉션도 태양의 영향을 받는 거고요. 리플렉션된, 굴절된 거는 이쪽으로 가서 오브젝트하고 부딪혀서 이 부분의 색상 정보가 거꾸로 들어오고, 반사된 것의 색상이 들어와서 두 개가 합쳐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색깔을 결정하는 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트레이싱은 우리가
유지점의 색깔을 결정하기 위해서 레이를 쏘고 레이저를 쏘고요. 물체를 만나면 리플렉션을 일루미네이션 소스, 광원 소스를 토대로 해서 결정하고 이쪽에 물체가 또 있는가, 이쪽에 무슨 물체가 있는가. 그 부분의 색깔 정보를 얻어와서 또이 부분의 색깔 정보를 얻어와서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쏴서 빛이 몇 개로 쫙쫙 퍼지고 각각 빛들이 도달한 다음에 우리는 3단계까지만 튕기기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 레이를 쏘고 이게 오브젝트에 만나고 이 부분에 광원이 존재했고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리플렉션 그리고 여기에 리프렉션 그리고는 요 빛들이 또 광원을 만나서 튕기고 또는 꺾이고 굴절 얘가 또 광원을 만나서 반사되고 리프렉션 되고 걔들을 가서 또 오브젝트를 만나면 색깔들을 결정한 다음에 끝까지 간 다음에 3단계 가서 끝나면 이걸 순서를 거꾸로 다시 이쪽으로 오고 다시 이쪽으로 오고 얘네 두 개가 합쳐져서 색상을 마지막에 결정하는 방식을 씁니다. 아, 어렵다. 예. 오랜만에 또 하니까 헷갈리네요. 자, 이 기법 중에는요, 이름, 고유명사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하나는 레이 캐스팅이 있고, 하나는 레이 트레이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은 트레이싱, 트레이스, 추적하고, 뭔가 관통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은 눈에서 쏜 레이저, 레이가 부딪히면 두 개로 갈라지는데, 또그두 개는 또두 개로 갈라, 두 개, 이렇게 퍼지고, 걔들이 어디 가서 색상, 일루미네이션이나 또는 물체에 부딪힌 다음에 거기에 색깔 정보들을 다시 합쳐서 최종적으로 색깔, 빨간색을 그리는 방법인데, 레이 캐스팅은 어떻게 되냐면요. 빛을 쏜 다음에 여기 일루미네이션 소스만 찾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색깔 정보만 알려주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일루미네이션 소스가 있는데, 리플렉션 되거나 굴절되는 거, 이두 가지 벡터를 생성하지 않아요. 한 단계만 광원에 대한 영향력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오픈젤 가지고 하는 기법들이 쉐이딩 같은 것들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디퓨즈 색상을 결정하는 것들이 바로 이 레이 캐스팅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 캐스팅은 사실 옛날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픽 쓰는 되게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처음 봤던 게 1990년도에 4D 박싱, 쨍쨍쨍쨍쨍쨍쨍쨍 권투하는 게임, 아주 그 당시에 역대 게임 1위를 했었던 지금도 저는 가끔 하는 그 게임에서 광원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광원이 없는 게임이었고 레이 캐스팅을 처음 쓴 게임이 그 게임 역사에도 많이 나오는 바로 둠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둠에서는 광원 지하 던전을 헤매고 있을 때 레이 캐스팅 기법을 써서 그때는 오픈젤이 없었죠. 다이렉트X도 없고 엔진을 정말 렌더링 레벨들을 다 만들어서 쓰던 때라서 둠 게임 같은 경우에 이를 썼고 1996년 5년에서 95년이라고 가야겠구나. 96년 사이에 사실상 제가 한국 최초의 버추얼 파이터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슈퍼 VGA에서 돌아가는 아주 멋진 게임을 만들어서 택견하는 아저씨 할아버지도 있었는데 패키지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업체들이 관심이 없어서 집어쳤습니다.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었는데 이때도 엔진들은 렌더링 레벨들을 이런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했고 이때 이게 한국 최초의 게임인데 사실은 외부 공개가 안 돼서 역사책에 나올 수 있었는데 이때 텍스처 매핑을 슈퍼 VGA에서 돌리고 있는 게임은 거의 없던 시절이라서 그때는 왜 다들 관심이 없었나 몰라요. 그때 제가 성공을 했으면은 그냥 지금 판교 쪽에다가 회사 하나 차려놓고 크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건 그랬으면 이제 이런 수업을 안 하고 있을 텐데. 아, 참나. 그래서 이 레이 캐스팅은 옛날 게임들에서 되게 많이 쓰였고요. 이 오픈젤 그래픽 가속기 GPU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사실상 레이 캐스팅은 거의 사라졌는데 지금도 글로벌 광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살짝 레이 캐스팅 기법들을 일부 프로그래밍에다가 올려서 그러니까 그래픽 GPU를 사용하지 않고 광원을 조작하기 위해서 레이 캐스팅 기법들을 가끔씩 적용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게임 효과들이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엔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유명한 거 많죠. 뭐 유니티도 있고, 요새 얼리시 같은 것들은 거의 사라졌고, 그다음에 언리얼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하는데, 언리얼 같은 거에 엔진들을 까보시면은 일부에 이렇게 고속화를 위해서 아마 레이캐스팅 기법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요새 것들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2000년대 엔진들은 그 당시에 이제 엔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엔진 코드들을 이렇게 업체들이 샀죠. 그 당시 돈으로. 제가 기억하는 게 대전에 있는 한 업체도 엔진을 그때 15,000불에서 3만 불 사이를 샀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얼마죠? 그러니까 한 1,500에서 3,000이었나? 3,000만 원 정도의 엔진들을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순두부찌개가 3,000원 할 때였거든요. 지금의 한 3배같이. 그러니까 그때 그 허접한 엔진들도 뭐한 1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들 요새는 뭐 오픈소스로 많이 되어 있지만, 엔진들 써보시면은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으면 엔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트레이싱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시야를 조금 넓게 해서 보시면은, 레이트레이싱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제가 조금 더 이제 잘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플렉션 효과, 반사광 효과가 보이고 있죠. 제가 여기서 눈에서 레이저로 쏴서 여기 갔더니, 요 하얗게 보이는 데가 바로 여기 공간상에 어딘가 있는, 여기에 두 개의 라이트 소스가 있어요. 왜두 개인지는 제가 뒤에서 이따 얘기 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여기도 허옇게 보이는 게 하나는 광원이 약하고 하나는 광원이 센거두 개가 보이실 거고요. 여기 다 보면 허연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광원 소스가 작은 거. 그리고 그림자. 그림자는 코사인 세타가 디퓨즈 되는 것들이 마이너스인 영역들이라, 여기 이렇게 광원, 그림자가 두 개가 보인다는 건 광원이 두개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렌즈 효과. 렌즈 효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 있는 이런 렌즈 효과들. 렌즈 효과가 생긴 건 리플렉션, 굴절이 됐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섀도우, 트랜스페런시, 렌즈 같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 미러는 전부 다 반사. 미러의 경우에는 투과가 안 되고요, 반사광만 있는 경우입니다. 렌즈 효과는 반사가 되는 게 아주 작고, 굴절되는 것들이 양이 훨씬 많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트레이싱 소스를, 지금 이제 이 그림만 봐도, 아, 여기에는 그래, 이제 반사광하고 굴절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림이 사실상 이 람베르티안 모델, 우리 노말 벡터 있고, 일루미네이션 소스 방향 튕겨서 리플렉션 있고, 우리가 보는 카메라 각도에 쉐이딩, 퐁쉐이딩이 있고, 이게 확장이 돼서 스넬스 로우에 의해서,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굴절률 T 벡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거꾸로요, 레이를 쏴서 이쪽 부분을 보는 겁니다. 우리 눈에서 레이저를 쏴서 이 부분의 색깔을 보니까, 여기에 광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리플렉션으로 나가고, 광원이 들어와서는 굴절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러면 다시 R벡터 T 방향으로 레이저를 쏴서 추적해 들어가고, 걔들이 뭔가 만나면 이렇게 T 굴절, 반사와 굴절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물체가 있으면 이 부분에 노멀 벡터가 있고, 이때 일루미네이션 소스가 있으면 반사되는 거, 그다음에 또 굴절되는 거.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또 찾아 들어가고 또 찾아 들어가고요. 여기는 여기대로 반사광을 추적하다 물체를 만났는데, 일루미네이션 소스가 여기 있고 노멀 벡터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이렇게 반사되겠고 또 굴절이 되겠죠. 얘네들을 또 추적하고 이걸 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세 단계 정도만 하는 거를 우리 쪽 예제에서는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스 코드로 드렸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할까 말까 힘들어 죽겠네요, 오늘. 빠르게 설명을 했더니 더 힘드네.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너무 힘이 들어서 빨리빨리 했더니.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실제 URT
이제 이 네임이 바뀌어요. 레이트레이싱인 RT로 이제 바뀌겠고요. 그래서 버퍼링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는가, 그리고 추적해 들어갈 때에는 결국 오브젝트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 예제에서는 전부 다 스피어만 쓸 겁니다. 구를 부딪히는 벡터를 찾아야 되겠죠. 이게 광원 소스니까. 일루미네이션 소스가 O에서 V방향으로 갈 때 부딪혔는지 아닌지 체크를 다 해야 됩니다. 네,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수학적 기법이고요. 여기에도 솔루션은 사실 구하고 레이저하고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솔루션이 두 개가 나오겠죠. 구니까. 그러면 내가 최소가 되는 P1, P2 중에 P1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P2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P1에 이렇게 통과한 다음에 반사되는 거 찾고 분절되는 거 찾고 이런 수식들을 이제 배우셔야 되겠고 쭉쭉쭉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제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것만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비트맵에다가 지금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광원 소스가 되게 멀리 갈수록 코사인 세타 디퓨즈 효과 때문에 어둡게 느껴지게 나타나는 거, 그리고는 이 레이트레이싱의 한 가지 예로서 제가 작년이 아니고 2019년에 되게 유명한 그림 하나를 여기 그렸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2019년에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블랙홀을 지구상에 있는 전파망 환경을 토대로 해서 엑스레이 이미지들만 가지고 합성해서 최종적으로 블랙홀의 형상을 그렸었습니다. 여자 대학원생 하나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해서 테드쇼에 나왔었죠. 그때만 해도 아이씨 뭘 또 이런 걸 해 했는데 정말로 인류 최초의 블랙홀 사진을 찍은 거고요. 이게 엑스레이라고 하는 점만 빼놓고 나면 레이트레이싱 결과물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셨을 텐데 뭔가 이런 그림은 데이터를 가지고 적당히 은하계도 그려보고 이런 것들이 많죠. 옛날에는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거를 작가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서 많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서 엑스레이 이미지 가지고 거리에 대한 정보들을 투입을 해서 걔들이 어떻게 튕겨져 나가고 중력에 의해서 빛이 얼마만큼 흡수되고 일부는 또 튕겨져 나가고 이것들을 전부 다 앉아서 색깔로 마지막에 표현을 한 게 바로 이런 블랙홀 영상인데 레이트레이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는 그냥 구가 하나 있을 뿐인데 우리가 광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블랙홀 이미지를 그리는 것처럼 추적 과정으로 하나하나의 색깔 정보들을 추적을 해서 합쳐놓으면 얘도 그런 식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수식만 다를 뿐이죠. 블랙홀이라서. 그래서 블랙홀이니까 빛이 가다가 꺾이는 효과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추가해 놓으면 정말로 레이트레이싱 하는 것처럼 이런 블랙홀 이미지가 그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대충 그림 형상을 보고서 대충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사실상 이 블랙홀 이미지의 첫 번째는 그 가르디 강티였죠. 그 유명한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블랙홀 이미지를 최초로 실제로 그렸죠. 그리고 그 이미지는 센서 데이터들을 쓴 거는 아니었지만 이론적인 걸 토대로 해서 숀 킵이었나요? 버클리에 있는 아저씨 올해인가? 작년인가 노벨상 받았을 텐데 숀 킵하고 해가지고는 블랙홀 이미지를 수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해서 만든 게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가르디 강티라고 하는 그 블랙홀의 이미지였죠. 그리고 실제로 블랙홀 이미지를 찍었더니 정말로 유사하게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흥미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정말 인터스텔라에서 그렸던 것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이트레이징 쪽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아주 간단한 물리법칙 중에 극히 일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네이션 소스하고 여기가 면이고 노멀 벡터, 리플렉션, 반사, 굴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합치게 되면 색깔이 굉장히 현실감 있는 색상, 이것들을 전부 다 추적하는 과정이고 지구상에 있는
수백 개의 전파 망원경에서 뭐 그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하드디스크 데이터 모아는 것만 자기 키를 넘어갈 정도로 무지막지한 데이터를 다 연산을 해서 수학적 법칙들을 투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빨간색 이미지로 마지막에 그린 것이 아까 보셨던 블랙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트레이싱 같은 이런 분야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으로 색깔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레이트레이싱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의 새로운 사례로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일단 멈추겠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뭐 뎁스 문제라든가 이제 조금 더 이 자료가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광원이 뭔가 잘못된 거, 여기는 광원이 제대로 된 거,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학적 계산을 잘못하면 이렇게 안 되고 여기가 더 밝게 밑에 그림자가 안 보이는 이런 현상, 그 퐁쉐이딩도 똑같이 우리가 레이트레이싱 기법에다 도입하면 이건 거의 스페큘러나 디퓨즈에 해당하는 느낌이 날 거고요. 퐁쉐이딩이 적용이 되면 이 하얀색 부분들을 우리가 알파값 S알파에다가 위에다 승하는 거 있었잖아요. S값 얘를 조절하면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는 퐁쉐이딩도 레이트레이싱은 당연히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레이트레이싱을 졸업하고 이제 곧바로 트랜스페런시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례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그냥 이건 트랜스페런시가 없어서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만 보이죠. 근데 얘네들이 투과율이 있으면 굴절 벡터들이 있게 되면 파란색이 여기를 뚫고 들어갔고 빨간색 안쪽에서 파란색 부분이 조금 다른 색깔로 보이죠. 렌즈 효과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가 구부러져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는 둘 다 트랜스페런트 하니까 빨간색이 이 안에 들어가서 꺾여져 있는 부분들, 굴절되는 부분들을 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제로서 드리고 만들어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부분을 너무 빨리 했더니 힘이 들어서 오늘 딱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레이트레이싱 편을 끝내고 GLSL 끝내고 예제까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는 조금 더 길게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